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스위시에서 슬라이드 피시스 갤러리라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바탕이 될 그림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프로쇼에 가서 영상실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미리 동영상을 6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 길이는 한 22, 23초 정도 하시고, 그것을 다시 베가스나 파워 디렉터에 가지고 가서 그 사진 한 장씩을 뽑아서 잘 저장을 해 두시고, 또 파워 디렉터에서 사용할 실을, 여기 이 작품에 사용할 실을 미리 만들어서 어디다 딱 저장을 해 놓고 이 작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스위치를 열었습니다. 스위치를 열고 사진을 한장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한장 저는 미리 좀 준비를 해 놨습니다. 물론 이 사진은 동영상에서 그냥 뽑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을 800에 450으로 조정을 하고 가운데다 딱 놓겠습니다. 놓는데 가운데 놓는 방법은 물론 좌표로 해도 되는데 여기 보세요. 윈도우를 눌러서 얼라인을 딱연 다음에 여기 두 군데를 탁탁 클릭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스테이지라고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이걸 요라면 이제 상하 가운데가 되고 이것은 좌우 가운데가 됩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를 딱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는 이렇게 하죠. 여기가 복사입니다. 그죠? 복사를 하고 딱 제자리에 붙여야 되니까 또 그냥 붙이면 좌표를 만들고 해야 되니까 여기 보세요. Edit을 눌러서 Paste in Place를 딱 클릭하면 바로 그 자리에 딱 붙습니다. 그러면 뭐 조정할 필요 없죠. 자, 위에 것은 이제 새로 복사된 이것은 크림으로 쓸게 아니고 솔리드로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페인트 통을 클릭한 후에 여기 눌러서 이미지가 보이거든 눌러서 솔리드를 선택해 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솔리드가 되어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이름을 img라고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img. 그리고 이것을 쉐이프를 아직은 이름이 안 바뀌었지만 앞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 쉐이프를 선택을 하고 모디파이를 눌러서 조각을 내겠습니다. 브레이크로 가서 오른쪽에서 브레이크 인투 피시스 요걸 클릭하고 칼럼을 세로로 내는 것을 우선 10개를 해보겠습니다. 10개를 하고 실제로 우리 작품은 40개를 써서 그냥 처음부터 40개를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할까 싶어서 10개를 간단한 걸 해보고 하려면 뭐 40개 하나, 10개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Allow Non Triangular Pieces 체크를 하고 여기다 Inflate Pieces By를 체크를 하고 0.5를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것을 Cascade Order의 첫 번째 것을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하면 여기 그룹이 되어 있죠. 보세요. 그룹이 되는데 이것을 우클릭해서 은그룹 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쉐이프가 40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위에 것을 선택하면 여기입니다. 요거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함께 선택을 하고 요거를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게 하나만 남았습니다. 자, 요 쉐이프가 됐죠. 요걸 선택하고 위에 올라가서 앵커 포인트를 O equal X를 한번 딱 클릭해 보세요. 원래는 이제 선택된 게 이제 해제가 됐죠. 그죠? 다시 선택하고 여기 찍으면 800 얼마가 나옵니까? 이건 정확히 80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뒤에 소수점 이하는 없애고 다시 엔터를 딱 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두 개를 한목 선택을 하고 이것을
각각 따로따로 무비 클립을 만들겠습니다. 자, 무비 클립을 따로따로 만드는 방법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죠? 여기에 우클릭을 해서 여기 컨버트라는 데 갔어. 컨버트에 가서 컨버트 투 무비 클립을 하면은 여기에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무비 클립이 됩니다. 이건 이미지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냥 남아 있고 위에 것은 그냥 무비 클립이 됐습니다. 이걸 마스크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마스크. 그리고 마스크는 앵커 포인트 여기 아까 했기 때문에 그냥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아까 처음에는 여기는 가운데로 뒀습니다. 뒀는데 요걸 무비 클립을 만들고 나서는 반드시 요것을 선택을 하고 앵커 포인트를 탑 레프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탑 레프트. 그리고 이두 개를 이제 마스크를 밑으로 내리고 그림을 위에 보내고 이렇게 한목 선택하고 이것을 다시 무비 클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스크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름은 이것은 A라고 짓겠습니다. 뭐 A라고 B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냥 쉽게 A로 하세요. 자, 그리고 다시 A를 우클릭해서 그룹핑에 가서 그룹에서 무비 클립하고 이것은 이름을 A1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요 A1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요것도 다시 앵커 포인트를 반드시 요걸 클릭하고 탑 레프트를 해줘야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반드시 탑 레프트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 안 되면 제대로 안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 이제 제가 보내드릴 텐데 요 스크립트를 요렇게 전부 다 블록을 잡고 우클릭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요 클립은 내가 스크립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 한 개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도 이렇게 요 원래 요 요건 제목이 요건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전부 블록을 잡고 우클릭해서 복사하기를 하고 다시 스위치에 와서 제일 위에 있는 A1을 딱 선택을 하고 스크립트 창을 엽니다. 이렇게 열고 자, 여기다 대고 우클릭해서 붙여 넣습니다. 붙여 넣는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뭐 스위치 공부를 할 때도 잘안 했는데 이것은 좀 어려워서 여기서는 더 공부를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이걸 붙여 넣겠습니다. 넣고 다시 나와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어디까지 된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 캡처 이 프로그램을 띄우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캡처 이걸 화면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캠타시아라는 프로그램에서 전체를 하는데 이게 그냥 작동을 딱 중지를 해버립니다. 아까 플레이 해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플레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캡처는 우리가 해봤으니까 요 프로그램 안에서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늘 하고 요 캡처는 이제 앞에 우리 공부했던 그 캡처를 가지고 참고하셔서 캡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